지니예요. 오늘은 LOL 서프라이즈! 짠! 헬로키티와 생일 케이크 시리즈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오늘은 지니가 LOL 서프라이즈 헬로키티와 생일 케이크 시리즈를 가지고 놀아볼 건데, 먼저 헬로키티의 이 상자를 살펴보면 헬로키티가 50주년을 맞이해서 LOL 서프라이즈 인형으로 나왔다고 해요. LOL 서프라이즈는 원래 랜덤으로 인형이 나오는데 헬로키티는 특이하게 두 가지 인형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인형과 함께 총 7가지의 서프라이즈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여기에 택이 달려있는데 지니가 뽑고 싶은 인형을 그냥 골라서 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LOL 서프라이즈는 바로 생일 케이크 시리즈인데 여기 보면은 세 가지의 봉지가 들어있는데 물과 만나서 이 몰드에다가 이렇게 케이크 모양의 치마를 만들고 반짝이를 가지고 예쁘게 꾸미면 LOL 친구의 치마가 완성된다고 해요. 상자 뒤에를 보면은 짠! 이렇게 다섯 명의 인형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지니가 LOL 서프라이즈 헬로키티 시리즈를 열어볼 건데 이 둘 중에서 지니는 먼저 요 친구를 열어보고 싶어요. 리본이 달린 지퍼를 쭉 내려주면 와! 세상에나! 이 볼도 헬로키티 모양이에요. 50주년을 맞이해서 50이라고 쓰여져 있고 키티의 귀도 있고 키티의 눈과 코 그리고 팔! 너무 귀엽죠?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LOL 서프라이즈 헬로키티라고 쓰여져 있네요. 볼 안에는 먼저 스티커와 6개의 봉지가 들어있는데 스티커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봉지부터 뜯어볼게요. 먼저 신발, 두 번째는 와! 너무 예쁘다! 키티 가방이에요! 세 번째는 와! 이것도 너무 예쁘다! 키티 얼굴 모양의 풍선이에요. 얘도 반짝이가 들어있고 헬로키티의 헤어밴드. 다섯 번째는 옷이고요. 와! 진짜 예뻐요, 친구들! 짜란! 헬로키티 LOL 친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옷을 입혀볼게요. 진주빛 색깔의 머리를 양쪽으로 묶고 있고요. 양쪽 머리 끝에는 핑크색과 파랑색이 물들어 있어요. 헬로키티 리본 모양의 머리띠를 하고 있고요. 귀에도 헬로키티 리본 모양의 귀걸이를 하고 있네요. 오른손에는 헬로키티 얼굴 모양의 풍선을 들고 있고요. 소라색 상의에 하얀색과 핑크색이 들어간 치마를 입고 있고요. 하얀색 스타킹을 신고 핑크색의 리본 신발을 신었네요. 마지막으로 헬로키티 얼굴 모양의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키티스럽고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7개의 봉지와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봉지를 열어볼게요. 첫 번째는 옷, 두 번째는 신발, 세 번째는 가방, 네 번째는 선글라스, 이것이 무엇이람? 여섯 번째는 모자, 마지막은 짜잔! 헬로키티 LOL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짜잔! 지니가 두 번째로 뽑은 친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얀색의 50주년 기념 헬로키티 모자를 쓰고 있고 핑크색의 반투명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이게 뭐였냐면 뿜뿜이었어요. 하트 모양에. 자, 옆으로 보면은 헬로키티 얼굴 모양의 금색 귀걸이를 하고 있고요. 뒤에는 핑크색과 하늘색이 섞여있는 키티 가방을 메고 있고 반투명한 색깔의 상의와 파란색 반바지, 색깔이 다른 신발을 신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케이크 시리즈를 한번 지니가 뽑아볼 건데 이 중에서 세 개를 랜덤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에 가방을 중간인 마지막에서 또 한 개. 과연 중복이 나올지 첫 번째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지퍼를 내리고 볼이 굉장히 특이하죠? 위에는 반투명인데 반짝이로 아래는 핑크색이에요. 아, 요렇게 아홉 명의 인형이 랜덤으로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울트라 레어가 있어요. 바로 요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 친구가 레어. 두 번째 레어. 지니는 이 중에서 누구를 갖고 싶냐면 요 아이를 갖고 싶어요. 자, 볼 안에는 세 가지 색깔
색깔의 가루와 토핑 5개의 봉지가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몰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일단 먼저 봉지를 열어볼게요. 어? 뭐지? 볼에 끼는 건가? 얘는 머리띠. 케이크 반죽할 때 쓰는 그건가? 네 번째가 앞치마? 다섯 번째는 LOL 친구겠죠? 짠! 여기도 봉지가 있어. 아, 신발. 상의. 그리고 마지막 케이크 몰드! 아, 지니 생각엔 예쁘지 않은 아이가 나온 것 같아요. 레어네. 대박! 이 친구 레어였어요! 이 아이였어요, 슈퍼비비. 일단 지니가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니를 보면서 잘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기 보면은 색깔 컵이 있죠. 여기에다가 아까 지니가 이게 뭐였지 했던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컵 모양이 완성이 됐으면 요 케이크 몰드를 이 안에다가 끼워줄게요. 자, 요렇게 끼우면 안에서 고정이 됐고요. 다음 가위를 준비한 다음에 여기 들어있었던 세 가지 색깔의 모래를 이 치마 안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안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요 치마와 이 몰드 사이에다가 모래를 넣어주는 거래요. 자, 요렇게 모래를 다 채웠으면 안에 들어있던 스패출라를 이용해서 가루들을 평평하게 만들어줄게요. 평평하게 채웠으면 물을 준비하고 지니는 스포이드로 물을 뿌려줄 거예요, 위에다가. 가루 위에 조심조심. 지니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물을 모두 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친구들. 이 상태에서 2분을 기다리고 반짝이 볼에다가 이 파츠를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치마 몰드를 빼내서 종이 위에다가 올려주고 5분 동안 기다려볼게요. 굳는 동안에 옷을 한번 입혀볼까요? 와우! 친구들, 이거는 앞치마가 아니라 망토였어요. 마지막으로 망토를 끼워주면 준비 완료! 자, 이제 치마 겉핏 부분을 이렇게 빼내어준 상태에서 물이 담긴 아까 컵에다가 다시 얘를 한번 담궈준대요. LOL 친구를 넣어서 치마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우와! 진짜 케이크 공주예요, 친구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케이크 위에다가 이 반짝이를 데코해주면 된대요. 짠! 케이크 공주님이 완성되었습니다! 지니가 첫 번째로 뽑은 친구의 이름은 슈퍼비비라는 친구예요. 핑크 색깔 짧은 머리에 양쪽으로 머리를 묶고 있고요. 머리에는 꽃갈 헤어밴드를 하고 있고 파란색 하트가 들어간 망토를 걸쳤고 핑크색과 파란색의 상의를 입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니가 만든 예쁜 케이크 치마 어때요? 다음 두 번째! 자, 지니가 두 번째로 뽑은 볼 안에는 아까랑 다른 색깔의 모래들이 들어가 있고 파츠도 진주 색깔의 왕관 모양이고요. 봉지를 열어보면 선글라스, 스패출라, 컵 손잡이, 핑크핑크 친구예요! 그리고 몰드 안에는 신발, 마지막으로 상의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래를 다 부었으면 물을 넣고 이번에 반짝이는 위에 분홍 색깔에만 이렇게 붙여볼게요. 짠! 완성! 지니가 두 번째로 뽑은 친구는 로얄 하이네이라는 친구예요. 핑크색 머리에 너무나 예쁜 장미 모양을 이렇게 달고 있고요. 핑크색의 선글라스를 끼고 양쪽에는 리본 모양의 귀걸이를 하고 있고 연두 색깔 상의에 짜란! 지니가 만든 예쁜 케이크 치마를 입고 있어요. 다음 세 번째! 이번에도 지니가 다른 색깔의 모래가 나온 거 보니까 똑같은 걸 뽑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봉지를 열어볼게요. 컵 손잡이, 스패출라, 머리띠. 과연 마지막 세 번째 LOL 친구는 짜잔! 오! 굉장히 특이하네? 위에 상이고요. 마지막은 신발. 이번에도 레어 친구. 자, 그럼 이번에도 빠르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먼저 머리를 양쪽으로 묶고 있는데 한쪽은 하얀색, 반대쪽은 검은색이고요. 핑크색 보석이 들어간 금색의 머리띠를 하고 있고 양쪽 장갑은 한쪽은 핑크색, 반대쪽은 검은색이에요. 양쪽에는 핑크색의 하트 귀걸이를 하고 있고 핑크색과 검은색의 상의를 입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니가 만든 케이크를 입고 있네요. 자, 오늘은 지니가 LOL 서프라이즈 키티 시리즈와 케이크 시리즈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지니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예쁜 친구들을 뽑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럼 지니는 다음에 더 신나는 장난감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